나 억울해. 속상하다. 한국 다시 들어올 땐 내심 네가 다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잘난 척도 좀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진짜니까 선뜻 너한테 연락 못하겠더라고. 그런데 네가 다시 형준이랑 같이 나타나니까 오기가 생겨서 못되게 굴었던 거고 형편없는 놈 된 거지 뭐. 그간 너한테 가졌던 내 마음 보여줄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말이야. 첫사랑이란 타이틀도 없고 그냥 네 주변에 있었던 별 기억도 없는 여러 남자들 중에 한 남자가 막상 네 첫사랑보다 더 오랫동안 널 떠올리고 궁금해하고 아쉬워하고 혼자 후회하고 이럴까 저럴까 마음 졸이고 있었다면 믿어줄래? 오빠, 내가 널 진짜 좋아하니까 미스코리아 반대했다는 생각 안 해봤어? 형준이 너 미스코리아 만들고 나면 너랑 헤어지겠다고 했어. 자기가 먼저 건넨 조건이야. 투자금 받는 조건으로 너랑 헤어지겠다고. 네가 예전처럼 똑같이 내 친구만 바라봐서 또 내가 말 못하고 사라져주는 일 이제 안 할 거야. 기다리고 있을게. 네 바람대로 좋은 성적이어도 샴페인을 준비할 거고 아쉽게 아니어도 나한텐 달라질 거 없으니까 대회가 끝나는 일주일 뒤엔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. 너에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거 알고 편안하게 대회 참여해.